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12화까지 시청하면서 깨달았습니다. 1화부터 밝혀진 혜인의 병이 마지막 화까지 깨끗하게 완치되어 현우와 행복한 해피엔딩을 맞이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요. 10화를 시청하고 11화 예고에서 혜인이 쓰러지는 장면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도 어쩌면 혜인의 병이 완치되는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12화까지 시청하면서 이제는 현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더 이상 그녀가 아무런 탈 없이 병을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혜인이 죽음을 맞이하고 현우가 그녀를 그리워하는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눈물의 여왕 작가님의 전작을 살펴보고 어쩌면 혜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결말이 아닌 전작과 비슷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별에서 온 그대 결말을 살펴보면 도민준이 점점 능력을 잃어가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송이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지만 떠나지 않으면 그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 천송이가 떠나라 말했죠. 그리고 결국 그가 떠나는 장면이 나온 이후 계속해서 도민준을 그리워하는 천송이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를 그리워하던 중 한 번씩 그가 보이기 시작했고 최종화에서는 결국 천송이에게 돌아왔지만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닌 일정 기간만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별에서 온 그대는 천송이를 떠난 도민준이 그녀의 곁에 돌아오면서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후 방영된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엄청나게 궁금해지는 상황이었죠. 사랑의 불시착은 주인공인 윤세리가 북으로 향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리정혁이라는 인물을 만나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회차가 진행될수록 윤세리와 리정혁의 사랑은 커져만 갔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윤세리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별에서 온 그대와 똑같이 만날 수 없는 리정혁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윤세리 앞에 리정혁이 나타나게 되고 두 사람이 눈물의 재회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을 끝마친 리정혁과 윤세리가 이별을 하게 되고 한국에 남겨진 윤세리는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결국 해외에서 재회를 하게 된 두 사람이 1년에 한 번 만나게 되면서 더할 나위 없는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눈물의 여왕 작가님인 박지은 작가님의 전작 두 편을 통해 눈물의 여왕에서 병에 걸린 혜인의 결말을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 처음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적적으로 혜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 현우와 알콩달콩한 해피엔딩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전작과 같이 주인공인 혜인과 현우가 혜인의 죽음으로 인해 이별을 하게 되는 결말을 맺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죠. 그렇게 12화를 시청한 이후 혜인의 결말을 예상해보면 혜인을 위해 현우가 뇌종양 치료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그게 후반부 혜인의 뇌의 종양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종양을 모두 제거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한 가지는 고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혜인에게 남는 병에 대한 부작용은 바로 모든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11화와 12화를 통해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아직 4회차가 남은 만큼 아마도 혜인의 병이 더욱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결국 혜인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내용이 전개되면서 그녀의 병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 혜인을 치료할 방법은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혜인의 치료를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어 깨어난 혜인은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거나 현우를 알기 전에 기억만 하지 않을까 생각되죠. 하지만 현우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혜인을 보고 그녀의 곁을 떠나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혜인의 곁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기억을 잃은 혜인은 끝까지 현우를 알아보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처음과 같이 현우에게 끌리는 자신의 마음을 깨달을 것이라 생각되죠. 그렇게 현우와 혜인은 이전 부부의 관계였던 것과는 다르게 기억을 잃은 혜인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송이를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려 가진 노력을 했던 도민준과 윤세리를 만나기 위해 1년마다 스위스로 향하는 리정혁과 같이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작가님의 이전 작품의 결말을 보고 혜인과 현우의 결말을 예측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말이 예상되시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